치열한 막판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광양시장 주요 후보들을 만나보는 데스크 인터뷰. 어제 민주당 김재무 후보에 이어 오늘은 무소속 정인화 후보입니다. 30년 공직 재임 기간 주요 요직을 거치고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관록의 정 후보를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인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길었던 선거전이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 정말 치열한 선거전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돈과 조직에 있어서 열세인 저에게는 매우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시민들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민심이 돈과 조직의 열쇠를 메꿔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0년간의 공직 그리고 4년간의 국회의원 경험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경험과 실력을 겸비했다 이런 호평이 있습니다. 반면에 확실한 성과나 뚜렷한 존재감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4년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성과가 부족하다거나 또 족적이 없다는 그런 평가는 악성 프레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의 광양시정과는 이렇게 다른 시정을 펼쳐 보이겠다. 경제 활성화를 꼽겠습니다. 천만 명의 관광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말 멋진 매력물을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지역사회 관계 설정 면에서 지역 시민들이 좀 피해의식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포항과 비교할 때는 피해의식이 더 커집니다.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항 그 이상의 광양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광양시 포스코 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안에 광양의 모든 문제, 포스코의 모든 문제를 수렴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광양시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가 있고 또 포스코도 만족시킬 수 있는 상생해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포스코가 순순히 그 의견을 전부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 후보와 지금 고소고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먼저 공격한 데 대해서 정면 대응을 하셨어요.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합니다. 상대 후보의 정가 유법이 사실이냐고 물었던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팩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를 얘기하느냐, 팩트를 얘기하지 않았느냐의 여부이지, 팩트를 확인한 것 자체가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바로 용납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 후보도 이제 또 맞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정 후보가 광주에만 집이 있고 광양에서는 계속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자료를 최근에 배포를 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양에 이주한 후에 한 번도 다른 곳으로 광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주 개념으로서,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으로서 제가 전세를 살든지 임대를 살든지 그거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왈과 얼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 이런 걸 강조할 때 집 한 개를 소유한다면 광양에 소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네. 제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항상 마음속으로 광양을 제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터전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승선에 거의 왔습니다. 이제 내일 당장 이제 본투표일이에요. 광양 시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네. 저를 지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위대한 승리를 낚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광양시의 미래를 위하여, 광양시의 품격을 위하여, 광양시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저 정인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